한편 개업식에 갔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의 술자리가 길어지고 있는 훈표 씨. 조금이 뒤지네. 이야, 죽여주는구만 그냥. 가끔 만나서 스트레스 좀 풀어야죠. 요즘 일 나가시나 많이 힘드시죠? 제가 에너지 좀 드릴게요. 뿌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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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꿨다! 꿈꿨다! 또래 친구들을 만나니 홍표 씨도 그저 즐거운 20대 청춘인데. 아, 머리 들리겠잖아! 아니, 어차피 먹물 터지면 너... 너 찌개야. 아, 진짜... 가봐 먹고 얘기요. 그렇게 훈표 씨의 외출은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한편 그 시각 폭우로 나간 아버지. 새벽 순찰을 도는 시간도 아닌데 한밤중에 왜 배는 오르는 걸까? 그런데 갑자기 훈표 씨 배에 꽂혀있는 열쇠를 빼버리시는 게 아닌가? 호랑이 아버지, 이번엔 정말 화가 단단히 난 모양인데. 생일에 안 온 게 문제가 아닌 거다. 이렇게 늦게 들어오면 내일 새벽에 또 잠이 모자랄 테고, 그러다 백일 나가서 졸기라도 하면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바람만 안 불면 절대 조업을 쉬지 않는 것이 아버지가 정한 원칙인데, 정말 내일 아침에는 배를 못 나가게 할 작정일까? 아니, 깜깜한데 어디 갔다 와? 아니, 배는 뭐로 갔다 왔어? 아내의 말에도 대꾸 없는 병철 씨. 말없이 잠자리에 든다. 그리고도 한참 후에야 집으로 돌아오는 훈표 씨. 시간이 빨리 가는 줄도 모르고 지금 좀 늦어가지고요. 아빠 화났으실 것 같아서. 아버지 몰래 들어가 보려 하지만 일은 벌어졌다. 눈이 잠겼네? 누가 좀 붙이고? 엄마! 엄마! 결국 엄마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한밤중 전화벨 소리에 놀란 민순 씨. 혹시라도 남편이 깨지 않을까 살금살금 방을 나오는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문이 왜 잠겨? 네네 아버지가 잠궜나 보다. 자식도 내 맘 같지 않으니 속이 터진다. 내일 무슨 불호령이 떨어질지 벌써 걱정이다. 나가기만 하면 늦게 들어가고. 빨리 가 자, 엄마는. 빨리 늦게 문 안 열어준다, 다 열어줬대. 적반하장도 유분수. 기가 막힌 엄마다. 다음 날 아침. 그런데 웬일일까? 여느 아침보다 평화롭기만 한데. 아빠 갔다 올게. 하지만 인사도 받지 않는 아버지. 그리고 열쇠가 집에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밴일을 나가는 훈표 씨. 밤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했지만 아버지의 불호령이 떨어지기 전에 정신 바짝 차리고 일찍 일어난 훈표 씨. 그런데 잠은 덜 깬 모양이다. 저런 게 뭐예요? 잠 뭐지러? 어젯밤 화낸 엄마는 어디 가고 잠이 모자라 보이는 아들이 그저 걱정이다. 그렇게 아무 의심도 없이 배에 오른 훈표 씨.
어? 귀가 없어. 이게 무슨 일인가? 늘 꽂혀있던 열쇠가 없어지다니. 엄마, 귀 어디 갔어? 아니 내가 어떻게 알아? 빨리 나가야 되는데 꽂혔어. 아 참. 아이 키를 누가 빼갔어? 아씨. 아빠가 빼갔나? 아 아빠가 왜 빼가 키를? 아 네가 속색인 게 그러지. 아무래도 열쇠를 빼간 사람은 어젯밤 배에 다녀온 남편이지 싶다. 아... 일을 나가야 하는데 열쇠를 빼가다니 훈표 씨도 짜증이 난다. 아, 언니, 엄마랑 형이랑 붙잡고 있어. 내가 갔다 올 텐데. 그래 언니. 빨리 갔다 올라. 빨리. 빨리. 빨리 갔다 올라. 얼른 갔다 와. 얼른. 얼른 가가고 난리 났구만. 아빠가 그때 말 안 듣는다고 때려치라고 1년 전에도 이런 적 한 번 있었어요. 지금은 여러 가지 생각할 겨를이 없다. 바다에 배를 띄워놨으니 어떻게든 열쇠를 받아와야 한다. 와! 와! 어디 있지? 아빠! 아빠! 키 아빠 가져왔어? 백키 왜? 아, 아빠가 가져간 거 확실하잖아. 빨리 줘. 그렇게 꿈지역거리고 지 마음대로 오고 뭐로 배나가. 나가지 마. 아, 빨리 줘. 빨리 줘. 나 묶어놔. 어쩐지 쉽사리 열쇠를 내줄 것 같지가 않다. 어? 백키. 백키. 오늘은 뱃일을 못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버릇을 단단히 고쳐놓을 작정인 아버지. 그렇게 하려면 배 때려치워. 갖다 묶어놔. 배 나가지 말고. 그래도 배 나갔다 와야지. 막내 아들의 애원에도 꿈쩍 않는 아버지. 야, 엄마랑 형이랑 배 잡고 있다고 빨리 가야 된다고. 아내가 배를 잡고 서 있다는 말에 결국 돌아서는 병철 씨. 아무리 단단히 마음을 먹었어도 아내가 고생한다는데 더 버텨볼 도리가 없다. 결국 열쇠를 내주고 마는데. 미안해. 아이고 죽겠네. 그 시각 물속에서 배를 잡고 서 있는 민순 씨. 아니 얘는 왜 오는 거요? 보는 자꾸 밀려가는데. 아유. 응? 아우 싫어. 큰일 났고. 한참을 물 속에 있었으니 온 몸이 찬데 마음은 더 차게 느껴진다. 아이고 저런 모습. 이제 오네 이제 와. 빨리 빨리 와. 너무 더 주르겄다. 아이고 아버지가 키 주대? 어? 야 아버지가 백키 가져갔어? 어? 숨질났을 텐데 어떻게 숨질을 주던가 보네? 아들도 대꾸 없는 것이 숨질났구만. 그러니까 좀 일찍 일찍 나가지. 아빠한테 후감 먹게. 일단 열쇠는 받아왔지만 훈표 씨도 마음이 좋지 않다. 늦잠을 잔 것도 아니고 뱃일을 못 나간 것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하실 일일까? 그래도 바다에 나왔으니 뱃일은 제대로 하고 들어가야 하는 게 선장의 의무다. 바다에는 나왔지만 남편의 성질을 잘 아는 민순 씨. 걱정이 앞선다. 야 이거 빨리빨리 넣고 응? 아빠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우리 이제 다시 나는 적이 없다고. 내가 알아서 할 텐데 엄마 신경 쓰지 마. 엄마? 늦지라마. 맨날 늦고 온다고 늦고. 아침에 그날 일을 치느라 늦게 나오는 바람에 오늘은 소라방 그물 놓는 작업만 하고 조업을 마무리할 생각이다. 오늘따라 바람마저 거세져 서둘러 일을 끝낸다. 됐어.
집으로 들어가야 할 시간. 여느 때랑 달리 훈표 씨 얼굴이 어둡다. 아, 아빠가 아직도 화가 안 풀렸을 것 같아가지고. 걱정하는 아들을 보고 있자니 안쓰럽다. 민순 씨는 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알기에 항상 마음 한구석이 짠하다. 집에 돌아온 민순 씨. 오늘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아니 왜 애들 백희는 왜 뺏어갖고 바다도 못 가게 만들어? 에? 아저씨! 비 왜 뺏었나 생각해야지. 아니 뭔 생각을요? 응? 그 막내 아들 때문에 먹고 사는 줄 알면서 그런 걸 왜 뺏어 왜? 뭐. 막내 아들 안 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대야? 안고 말지. 안고 말기는? 놈들은 막 쭈꾸미 30kg, 4, 50kg씩 잡았다는데 바다도 못 가게 해놓고 이런 건 뭐로 집에서 뭐 집에서 하면 돈 나오간대? 응? 자식들 살살 달래가면서 가르치면 좋을 텐데 남편에게 화가 나는 민순 씨. 어? 놈들 둘만 오면 나가고 시간만 있으면 도망가고 정신 상태가 썩어가지고. 아 친구도 만나가면 해야지. 젊은 애가 놀고도 싶고 하지. 어디쯤에 나갔다가 안 들어오면 난리를 치네. 난리를 쳐. 아 밤새도록 안 자고 배 나가면 졸리지.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자식 걱정이다. 거기다 혹시 자신이 없을 때를 생각하면 아내 걱정에 자식들을 더 호되게 가르칠 수밖에 없는데. 화가 난 민순 씨는 온갖 불만을 쏟아낸다. 그럼 담배는 왜 못 끊고서 맨날 담배. 예? 하루에 몇 각 쓰겨? 안 끊어. 응? 왜 안 끊어? 이 술병 들어서 수술 두 번이나 하고 온 식구들 다 예? 마음 아프게 하고 응? 다 놔둬 앉아서 담배는 여직 하루에 몇 각씩 펴주세요. 예? 건강 생각 아니 담배가 아 이주일 씨도 엊그제 나오대 테레비 어젠가 아침에 응? 의사가 꼭 금연해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병철 씨도 담배만은 양보 못하겠단다. 내가 먼저 죽어야지. 하여튼 죽어버릴 텐 게 알아서요. 죽든가 말든가 내가 나가서 불리에도 빠져 죽어버려야 해. 없이 살아봐라. 남편에게 으름장을 놓고 집을 나서는 민순 씨. 그동안 도대체 어떻게 참고 살았을까? 승질나.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응? 돼지게 바다 갔다 오니까 죽는다기도 씨. 쳐다도 안 봐.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려고 홧김에 심한 말을 하긴 했는데 미안하다 말이야. 아니 너무 영감탱이 오도 왔네. 응? 마누라가 죽는다고 나왔으면 내달아도 보일 거 아뇨. 진짜 죽어버리야나. 혹시라도 남편이 뒤따라올까 봐 물속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섭섭함만 커져가는데 이러다가 오늘 민순 씨 작전이 실패할지도 모르겠다. 아니 지금 들어가면 어떡해. 쪽팔리자니 신랑한테. 아니 죽는다고 나왔는데 응? 뒤에 와서 쳐다도 안 보지. 그렇다고 또 집으로 금방 들어갈 수도 없지. 응? 쪽팔려. 아주 죽는다고 묻어버려. 자식들한테 늘 불호령치는 남편 버릇을 고치려고 시작한 싸움인데 또 생각해보니 남편 마음을 알겠는 거다. 저 아저씨도 불쌍하긴 하지. 애들 참 응? 아들들 둘 다 데려다 놓고 애들 백일은 안 시킨다 했는데 자기가 몸 아프고 나니까 응? 마음은 있는데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이렇게 너울너울 하는 것 같아. 그래. 어? 언제 왔어? 응? 밥씨 죽을까 봐? 죽을 감도서 죽어버리야겠어. 아이씨. 응? 하지 마. 어? 뭐? 여기 하지 마. 에이씨. 몰라. 남편 보란 듯이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는 민순 씨. 나와. 얘들아, 밥 먹을 거지?
막상 아내가 죽는다 하니 한 걸음에 나와본 호랑이 남편이다. 좀 과격한 애교였지만 남편의 화를 푸는 데는 성공한 것 같다. 오, 그래도 나 생각하네. 추워서 못 죽었어. 응? 역시 애들한테 지천부자 매지간이여 이제. 응? 열심히 한대. 알았어. 그냥 오래오래 삽시다. 애들 좋고 좋고. 이제 겨울에 놀았다가 이제 돈 잘 벌고 하는데 지천부자 어쩜. 안쓰러운 자식들도 보듬어야 되고 호랑이 남편 성질도 달래야 하는 민순 씨. 차가워졌던 발이 어느새 따뜻해졌다. 용감히 안 왔으면 그냥 죽었어. 응? 이랬다 저랬다 하네. 또 죽지 않은 거 봐. 그래도 자네 없으면 못 살아. 얼라. 아이고 우리 영감 몇 개 없어. 응? 항상 아내가 힘들어할까 봐 화를 푸는 병철 씨. 아내 앞에 사는 이빨 빠진 호랑이다. 이제야 생각난 아빠의 선물. 아빠! 훈표 씨가 늦었지만 아버지에게 생일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색한 분위기도 깰 겸 건넨다는 말이 딱 막내 아들이다. 아빠 아직도 삐졌어? 과연 아빠의 반응은? 삐지기는 내가 너냐 이 새끼야?